다른 렌터카로 인해 교통 혼잡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제주도는 급기야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총량제 시행 후에도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어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증차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들여와 제주에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적발된 도외 렌터카 불법 영업 대수는 2021년 580여 대, 지난해 330여 대등 매년 수백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해마다 1억 원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특히 렌터카 이용료가 치솟는 관광 성수기 때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리비 과다 청구라든지 고객들한테 어떤 민원 발생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 생각해서 제주도에 대한 그 렌터카 이미지라든지 관광 이미지가 많이 안 좋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주도가 아닌 차량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특정 업체의 막무가내식 영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다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수사와 행정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 차량들이 제주도에서 영업한다는 우려가 있고 일부 여론이 있어갖고 이번 주부터 주일 내그각 도내 관광지 주차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주차장을 위주로 다른 시도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로 총량제 도입 취지는 물론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